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는 2022년 12월 15일 저녁 6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박병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일부 시상식, 개회식, 2부 축하공연,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식전 공연으로는 국악협회가 사물놀이로 행사장을 꽝꽝 울려주고 국민의례, 내빈소개, 2022년도 문화예술 발전에 유공이 있는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국악부문 이양희, 미술부문 박재훈, 문학부문 박철, 사진작가부문 김혜선, 연극부문 홍보미, 음악부문 오지훈 작가 등에게 강성갑 회장이 예술인상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감사패는 우금치 류기형 감독에게 전달하고 군수 표창에 송창주 연극협회 지부장에게 진병령 군수가 전달했다. 계속해서 강성갑 예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함양 예총은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올해는 함양 예총에서 마당극 연암의 하여가 연극을 시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철령문화제 예총제 때 6개 단체에서 적극 참여하여 함양문화 발전과 홍보에 큰 역할을 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진병령 군수, 박영훈 군의장 등이 축사를 하며 1부 기념식을 마무리하고 2부 축하공연에서 국악협회 사물놀이 공연, 문인협회 신앙송 퍼포먼스 공연, 음악협회 강성갑 회장과 이진우 음악 지부장이 향수 노래를 공연하고 경품 수첨을 하여 사진협회 1점, 미술협회 1점, 문인협회에서 1점씩 작품을 기증하여 추첨을 통해 전달했다.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맛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예총은 건축가 협회를 비롯해 영화인, 음악, 무용, 문인, 사진, 국악, 연극, 미술, 예총 등 10개 단체 약 100만 명의 회원으로 1961년 창립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함양예총 사무국장 박병호입니다.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실전 행사로 국악협회에서 준비한 사물놀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로는 예술인상 표창과 기념식이 있겠고 2부 행사로는 축하 공연과 깜짝 이벤트 행사로 경품 추첨이 있겠습니다. 3부 행사로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전 행사로 국악협회에서 정혜숙 외 6명의 사물놀이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량의 총 강승갑 회장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2년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진병영 함양군수님, 박영훈 우리 함양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정광석 우리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양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남결성은 우리 장구 원장님께서도 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술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예술인상을 받으신 우리 여섯 분과 특히 우리 유기현 감독님, 그리고 우리 송창주 지부장님 수상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코로나19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도 당초 계획했던 우리 문화예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신 우리 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여건 속이었지만 제60일에 전령문화재 행사를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우리 6개 협회의 모든 우리 예술인들이 많은 다양한 장르의 그 문화예술을 같이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 함양의 예술인들의 활동산을 굉장히 뽑혔습니다. 또한 우리 산삼축제 기간 중에는 우리 사진협회에서 주관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악협회에서는 그 긴 여정 동안 그 시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함양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 우리 19회 함양예총 페스티벌을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 우리 한 300여 명의 예술인들이 그진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을 이렇게 펼쳐 보임으로 인해서 한 단계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난 그 11월에는 우리 고은 최치원 선생의 그 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 부산 해운대구 무역과 우리 함양 예총이 그 양 지역의 그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고자 우리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함양군에서 그 문체부의 그 공모로 선정이 된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어 펼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거진 참여하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예술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또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유경 감독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배우를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 자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소설 작품을 소재로 해서 한명 마당극 연암의 하여가를 제작해서 공연을 올린 마침 또 그런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술인들의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예술인들 정말로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지역을 풍요롭고 아름답게도 하지만 그 지역의 소통의 기능을 하는 아주 큰 역할을 또 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늘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진병영 함양군수님, 박용훈 함양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술인들 모두 이 감사의 뜻을 담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흑토끼의 해, 개묘년 새해에는 뜻한 일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특히 우리 함양문화예술이 발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백년 함양군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인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백령입니다. 2022년 이민년도 이제 서서히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함양군의회 박용훈 의장님,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임채숙 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남계섭은 우리 이창구 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의 참석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함양의 총 우리 강승갑 회장님과 문화예술단체 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문화예술인상 감사패 그리고 표창패를 받으신 국악의 배 이양희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인의 밤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하여 한 해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한 데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함양의 문화예술이 더욱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문화예술 활동이 재개되고 철영문화제와 함양예총제 등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활발하게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군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문화활력 촉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양의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마당극 하여가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펼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로 함양예총에서는 2022년 경남문화예술진흥유공 우수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함양 예총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개묘년 더욱 번창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함양예술인의 태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훈 함양군의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양예총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함양군의회 박영훈 회장입니다. 다사들이 안 했던 이민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중심에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화행사가 있기까지 함양의 문화예술 부문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강성갑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문화예술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민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 누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화예술인 여러분, 그동안 국민들이 힘들고 용기를 얻어야 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왕성한 작품 활동과 공연으로 위안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함양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함양예총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민년 산에 잘 마무리하시고 개묘년에는 뜻하신 바를 청취하는 멋진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밤낭이는 밤행사를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어마캐페, 문인회페 그리고 구화캐페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식전에 구화캐페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기에 문인회페와 음악협회 중창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인회페 최정욱 외임행의 참여하는 신앙송 퍼포먼스 공연이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무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축하드리며 신앙송을 하겠습니다. 부부 문정희.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엥 하고 오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오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나는 밥풀 콘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것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감없이 피고지는 풀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란 서로를 묻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거미는 확실하다고 느끼며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담양 운영회 사무국장 최종욱입니다. 어느덧 한 해도 지나가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황혼이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 태양이 그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림자가 동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계속 앞으로 진행하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새벽을 읽게 됩니다. 네. 다음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림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리며 울어보아라. 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고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다음은 음악회피에서 준비한 가요 이동원의 향수를 강생갑 예충회장과 그리고 이진우 음악 지부장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 돌아 거리는 곳 그곳이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술인 가족 여러분을 위해 시각 예술 분야 해피에서 추천한 작품을 추첨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앉아 계신 뒤에 좌석 번호가 있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번호를 안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진 해피에서 사진 그 작품 한 점, 미술 해피에서 작품 한 점, 문인 해피에서 시와 한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전달되는 작품은 30만 원 이상 구입이 가능한 작품이라 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미술, 문인 해피 실장께서는 앞으로 무료 위로 올라와 주시기 그 먼저 사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 미술 시와 만약에 사진 회피에서 당첨이 됐다 하면은 불가합니다. 사진 회피 외에 이외의 분이 당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 부분입니다. 예 네, 오늘 사진 부분은 우리 사진 회피 지부장께서 지금 출장 중이시라서. 우리 저 부지부장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서 우리 부지부장께서 하나를 뽑으시는데 요 지금 우리 사진협회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당첨되면 또 다시 뽑습니다. 그분들은 들을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작품들은 우리 저 시화전 작품들은 시가 50만원 이상 됩니다.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사진 부분도 우리가 전시나라고 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히 그 우리 미술협회에서 저런 작품도 상당한 그 값어치가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필요하신 분께서 당첨되시면 더 좋겠는데 그냥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사진 부분부터 먼저 우리 임혜선 지부장님께서 부지부장님께서 뽑겠습니다. 나 있어 나 지구 이 지구 왜 21번 21번 사역이라서 안 돼요. 다 끝났고 사역 배움이라서 제가 다 알거든요. 24번 B 옆으로 얼른 공개 앉아야지 아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오는 게 C 4번 없는 분들 맞아 아 없는 A 10번 C9번
다음에는 미술부분 네. 우리 그 김원식 미술협회 지부장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교수 해설 좀 하셔가지고 가져가면서 한번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누구나 지금에 사시는 농초 노장수 선생님의 새해 달인데요. 상선 약수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2번 H2번 어우 저 얘들 이 우리네트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시와 전입니다. 우리 우리네트 오늘 또 금갑전 지부장님께서 방송국에 우리 요즘 함정예술 뜹니다. 저도 방송국에 가서 대담을 했는데 7분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또 금지표장도 지금 그 대담 중이라서 이 자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장님 나 여기 있어요. 자리 그리 옮기는데 됐나? 지구 지포 우리 문인협회 가족이 되셔서 조직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악협회랑 저 사진협회랑 많은 분이 계십니다. F1번 F2번 우리 저 송영화 사무차장이 예, 저기 앉아서 그 말인데 안 됩니다. 지3번 없어요. 지3번이라니까 17번 금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술인들이 많은 작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술인들한테 우리가 작품을 매입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이런 행사에 오신 분들 많이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품 추첨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끔 해서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다 이렇게 좀 오시고 올 수 있도록 하겠죠? 네. 올해는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더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작품을 개품으로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해주신 그런 시각 예술분들 협회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남 예술인 일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